아, 일단 6과는요, 어려워. 니네가 원산이 여태까지 했던 1학년 때랑 비교가 안 돼. 선생님도 와서 아까 살짝 봤는데, 내용 자체가, 원래 다른 학교가 이제 2, 3과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니네 학교에서 일부러 시험 문제 어렵게 낸다는 소리야. 가장 어려운 6과를 선택했어. 그래서 집중해서 잘 봐야 돼. 니네 이번에 중간고사 원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학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수학보다 학교 본문이 더 어려워. 그리고, 일단은 모의고사가 작년께 들어갈지 올해께 들어갈지 모르는데 선생님 봤을 땐 작년께 들어갈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올해 모의고사가 니네가 3월 23일 날 보잖아. 그러면 니네가 시험이 4월 24일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제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6과를 들어갔다는 건 이제 3월 23일까지 본문을 다 끝내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6과 얼른 본문 끝내놓고 나서 학교 선생님 모의고사 이제 문제 풀어야겠지. 작년 거 들어가길 기도하세요. 우리 한 번이라도 했던 거. 알았죠? 일단 6과 본문은 아까 현서가 말했듯이 기업형 축산업. 이제 막 되게, 큰 막, 사육하잖아. 큰 우리에서. 그지? 그런 기업형 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글이야. 이해됐어요? 긍정적인, 이거 갖고 가, 앞에 거. 긍정, 이름 써져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래서 특히, 보세요. 봐봐. 각기 다른 소제목 하에서 대기업 축산으로 인한 토지 자원과 수지원의 낭비. 그 다음에 수질오염, 대기오염. 각각 파트가 나눠져 있어. 토지 자원. 토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는지, 물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질오염, 물을 어떻게 우리가 오염시키고 있는지, 대기오염. 각각 파트를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요지, 제목, 주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류, 뭐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 많이 먹여야 되잖아. 사료를 많이 먹이려면 밭을 일궈야 되잖아. 그죠? 여기 찾아가. 그래서 천연자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정리한, 그지? 본문 2의 마지막 문장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지 본문 8의 마지막 문장이 빈칸 추론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대. 밑줄 자. 본문 2의 마지막 문장과 본문 8의 마지막 문장이 빈칸 추론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잘 봐야 돼. 그다음에 가축에 의해서 배출되는 분뇨 똥으로 인해 어떻게 죽음의 해역이 형성되는지, 그지? 세부 정보 파악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 어느 가족 하루를 그린 리드모어. 리드모어도 나올 것 같아요. 그지? 리드모어 지문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잘 봐야 돼. 리드모어까지 잘 들어. 학교생한테 여쭤봐. 리드모어까지 들어가면은 그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이거 여쭤봐. 알았지? 현서야, 영어 선생님이 담임인 사람. 현서가 물어봐. 선생님, 6과 리드모어도 있던데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러고. 이거 리드모어까지 들어가면 니네 상당히 많아. 이거 앞에서 찾아가. 찾아가자. 아니, 요거 앞에. 본문. 일단은 뭐, 늦게 온 사람은, 난 분명히 7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어. 바로 수업 진행할 거야. 보세요, 봐봐. 이름 써져 있어요. My promise with Mother Nature. 무슨 말이야? Mother Nature는 뭐야? 대자연이야. 대자연에 대한 나의 약속. 뭐, 이런 뜻인데, 큰 제목은. 야, 라이브스톡이 가축산업입니다. 라이브스톡 앤드 디 인바이러먼트. 가축산업과 환경이란 뜻이야. 그지? 본문의 첫 번째 내용. 이게 첫 번째부터 여러분께 어렵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부터,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 일단 sold. 분사 구문이 PP 형태야. 그지? selling이 아니라 sold. PP 형태야. 그죠? PP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 수동의 의미인 being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being이 생략이 된 거야. Being sold in stores everywhere. 모든 가게에서 팔리기 때문에 라는 뜻인데, 원래 분사구문은 여기 밑에 다 나왔어요. 여기 별표 치세요. 잘 봐봐. 원래 이 문장은 being sold in stores everywhere야. 근데 분사구문은 선생님이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이 전환됐다고 그랬지. 밑줄자 다 알고 있어야 돼.
원래 as, because, since, it is sold. 여기서 is 가리키는 건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셀수 없어. 그지? 그리고요, 아이씨. 보세요, 봐봐.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분들 본문은 sold in stores everywhere인데 얘가 원래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은 as it is sold야. 왜 is야? 뒤에 동사의 시제를 봐봐. maybe 현재형입니다. 그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원래는 as 혹은 because since it is sold in stores everywhere야. 베이컨이지? 그지? 그러면 다시 해석해 봅니다. 모든 가게에서 팔리기 때문에 베이컨은 maybe a triumph. triumph가 어떤 승리란 뜻이야. 베이컨은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뭐의 승리? of modern, 뭐야, living. 현대사회의 승리일지도 모릅니다라는 뜻이야. triumph가 승리라는 뜻이야. 빅토리랑 동의어야. 하지만, There is a dark side. 어두운 면이 있대. To the bacon industry. 베이컨 산업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dark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죠. negative랑, 이거 뭐 쉽잖아. 바꿔서 쓸수 있어. 아. 일단은 본문, 6과의 파트 1에는 베이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이컨. 베이컨이 뭔지 알죠? 미국 애들이 이제 먹는 거. 아침 식사로. 삼겹살. 내릴게요. 봐봐. 아, pigs. 베이컨은 뭘로 만들어? 돼지로 만들죠? 그지? pigs are raised. 아, 수동태로 쓰였어. 왜? 얘들아, 가축은요? 가축은 뭐야? 자기 스스로 자라는 거. 가짜가, 집가짜야, 한자로. 야생동물은 스스로 자연에서 살지만 가축은 뭐야? 우리 가축 배웠어. 가축이 영어로 뭐야? domesticated 뭐야? 애니멀이잖아요. 길러지는 동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축은요,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 쓴 거야. 직주. 돼지들은 are raised. 길러집니다. 어디에서? in confined. confined는 뜻이 뭐냐면요. 아이고, 미안. confined는 뜻이 뭐냐면, 아이고. 녹색으로 할게. 아유, 노란색으로 할게. confined는요, 뜻이 얘가 지금 PP 형태 ED잖아. ING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야. 수동의 의미. confined pens. pens가 뜻이 뭐냐면은, 아, 그, 우리야, 우리. 근데 confined는 좁혀진이야, 좁혀진. 굉장히 좁혀진 우리에서 are raised. 뭐야? 자라게 됩니다. 양육이 됩니다라는 뜻이야. 양육이 됩니다. 수동태 썼어요. 그리고요, 야, 이 우리가요, 돼지에 의해서 좁혀지는 거야. 사람이 좁혀지게 만든 거야. 사람이 좁혀지게 만든 거야.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 쓴 거야. 그래서 다시, pigs are raised in confined pens. 돼지들은 굉장히 좁은 우리에서 are raised. 뭐야?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등이 접속사. fed. 똑같이 수동태 썼어요. fed. 양육이 되어집니다. 즉, 사육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으면서? 옥수수를 먹으면서 사육이 되어집니다인데, 관계사절 나왔죠? that. 앞에는 옥수수를 꾸며주는 거야. that has been grown in vast fields. 여기까지 다시. 여기 왜? 봐봐. 이거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옥수수들이야, 옥수수야.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곡식입니다. 곡식 셀수 없어요. 밀가루 셀수 있어, 없어? 없어. 일부러 S 안 붙인 거야. 그래서 해즈를 쓴 거야. 수일치 잘 봐야 돼요. 그 옥수수가 어디에서 자라? 어디에서 자라? 아이고, 그냥. 옥수수 어디에서 자라? has been grown. 그리고 현재 완료인데 뭐야? 수동태 현재 완료잖아. 봐봐요. 야, 옥수수는 씨앗만 뿌린다고 물론 자기가 자라지만 사람이 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has been grown. 자라게 되는 어디에서? vast는 엄청 넓은이야. 광활한 이라들이야. 광활한 들판에서 자라는 옥수수를 먹음으로써 돼지들은 사육이 되어집니다인데, 얘 봐봐. 첫 번째 관계사절, 그지? 첫 번째 관계사절 대시 나왔고요. 뒤에 또 나왔어. 관계대명사절 봐봐. That stretch.
스트레치가 뻗어 있다야. 그럼 얘가 여기서 동사죠? 그럼 얘가 여기서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이해돼?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 첫 번째, 여기 관계사절로 두 개가 이어졌어요.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they stretch as far as the eye can see. As far as, 얘는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이야. As far as, 내 눈이 볼수 있는, 뭐, 최대 거리만큼. 즉, 여기 밑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석이 됐어요? 안 보이는 만큼이야. 내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을 만큼이야. 이거는 하나의 어떤 수거적인 표현인데, 야, 얘 봐봐.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관계대명사는 후서나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돼?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봅시다. 봐봐. As far as, 야, 봐봐. 뻗어 있다. 물론 뻗어 있다 맞아. As far as the eye can see. see라는 동사는 뭐야? 보다야. 뒤에 뭐가 필요해? 무엇을 봐야 돼?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두 개로 이어져 있어. 다시. 돼지들을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좁혀진 우리에서. 그리고 사육이 되어집니다. 옥수수를 먹으면서 사육이 되어지는데, 광활한 광야인데 뭐야? 안 보일 만큼 광활하게 뻗은 광야에서 there has been grown. 자라게 되는 옥수수를 먹으면서 사육이 되어집니다. 얘는요, 별표. 이 문장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을 생각해봐. 니네 미국에 인터스텔라 봤지, 영화. 거기서 옥수수 그 밭을 생각해봐. 굉장히 크잖아. 그렇게 광활하게 뻗어있는 그런 옥수수, 그런 광야에서, 들판에서 자라게 된 옥수수를 먹으면서 미국의 돼지들은 이제 성장을 한대. 자라게 된대.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다 이게 안 지었습니다. 문법적인 표현. To grow corn.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투부 정사에 콤마가 있으면 부사조법의 목적이죠.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선, 재배하기 위해서, a huge amount of fertilizer. fertilizer는 사료야. 엄청난 양의 사료가, 봐봐요. amount of인데, amount of는 양입니다, 얘들아. 양은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amount of가 나오잖아? 이게 지금 니네 육과에서 이 수일치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셀수 있는 명, 그러니까, 수와 양이 있는데, amount of는 양을 따져. 양을 따지는 단위란 말이지. 그죠? 양을 따지기 때문에 양을, 선생님이 양은 뭐라고 했어? 3인칭 단수 취급하라고 했어.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비동사 are가 아니라 is, used가. 그지? 단수, is가 사용이 된 거야. 아, a huge amount of fertilizer. 엄청난 양의 사료 혹은 비료가 is,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콤마가 있어요. 준비나 콤마가 있고 위치가 나왔어요. 뭐야? 개수종법의 관계대명사. 그리고 얘는 뭘로 사용이 돼? and 개수종법의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플러스 뭐야? 접속사 플러스 이렇게 대명사로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선 재배하기 위해서 a huge amount of fertilizer. 엄청난 양의 비료가 is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and, 그리고 그것은 eventually, 실제, 뭐, 결국, 마침내, gets, washed, 씻겨집니다. 야, get 뒤에, 어이구, 이것도 중요합니다. washing이야, washed야. pp 형태가 왔어요. 무슨 뜻이야? 씻겨지게 됩니다라는 뜻이야. 씻겨져 내려가다라는 뜻이야.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료가요,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씻겨져 내려가는 거야. 어디로? Into rivers and streams. 강가나 아니면 시냇가로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봐봐. 엄청난 광활한 상상을 해봐. 옥수수 밭이 있어. 근데 그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비료. 최대한도로 많은 옥수수를 재배를 해야지 그 옥수수를 돼지들을 먹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료를, 미국은요, 헬리콥터에다가 비료를 실어서 막 뿌려. 봤어? 장난 아니에요. 걔네는 사람이 뿌릴 수가 있는 땅이 아니야. 이 광명시보다 더 커요. 옥수수 밭이. 그러면 거기를 사람이 언제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헬기에다가 비료를 실어서 막그 엄청난 양의 비료를 뿌려. 그러면 결국 그 비료는 뭐야?
그 곡식에 물론 이제 이렇게 스며들겠지만, 만약에 비라도 내리면은 그 비료, 안 좋은 성분이 어디로 흘러가겠어? 근처에 강가나 냇가로 흘러간다, 이거야. 이해됐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내용 파악이 중요해. 그래서 봐봐. This affects.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그 비료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 그지? 그리고 이것을 영향을 끼치게 된대요. 어디 이제부터 잘 들어요. The ecosystems of such bodies of water. Body of water는 수역이라는 뜻이야. 그, 수역이라는 게 뭐냐면, 물 자체의 그 성질이라는 뜻이야. 준비 이해되니? 집중해야 돼. 이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The ecosystems of such bodies of water. 물의 수역에, 그러한 물의 수역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야. 즉, 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는데, 봐봐. 복수복수 왔습니다. ecosystems. 그래서 여기에 bodies 쓴 거야. body 아니라. 똑같이 복수복수 수일치시킨 거야.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육과에서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물의 수역에, 그러한 수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the fertilizer. 비료는 runoff가 뭐야? 흐르는 거야. 유출수야. 즉, 물을 따라서 흐른 비료란 뜻이야. 이해됐어? 물을 따라서 흐른 비료는 ends up. 동사의 그 수를 보세요. 단수죠. ends up. ends up이 뭐야? 결국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야. 다시요. fertilizer runoff는 그 비료 유출수야. 물을 따라서 흐른 비료란 뜻이야. 그 물을 따라서 흐른 비료는 ends up. 결국 어떤 상태가 된대요? 어떤 상태가 돼? In fish and other marine life. 어떤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의 뭐야? 4 kilometers around. 멀리 떨어져.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른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결국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엔지업을요, 여러분들 해석할 때 결국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결국 영향을 뭐 끼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가축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미국은 엄청 대형, 대빵 큰 나라니까. 그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 포인트 체크 한번 넘어갈게요. 다시. 봐봐. 현대 생활에서 베이컨이라는 거는 뭐 대단한, 그지? 발명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베이컨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What we pay to enjoy bacon. 우리가, 이거 글의 제목 바꿔서 나올 수 있어. 베이컨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치러야 하는 것들. 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the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실이죠. 베이컨에 관한. 그 다음에 negative impact,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야. 베이컨 산업에. 그치? 자연에 베이컨 산업이 끼치는 뭐 부정적인 영향. 이게 첫 번째, 6과 본문 파트 1의 제목이 될수 있어요. 잘 봐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봅시다. This is a process necessary to get bacon onto our breakfast tables. 무슨 말이야? 이것이 과정이래. 그치? This is a process. 이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necessary인데, 봐봐.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이 됐냐면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ich is가 생략이 돼서 적어놔. 밑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This is a process which is necessary to get, 뭐야? 일단은 to 부정사가 나왔어. to 부정사 앞에, 필수적인 이라는 형용사, 일반 형용사가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일반 형용사를 수식해. 무슨 용법? 부사조 용법에서 형용사 수식이야. 부사조 용법에서 형용사 수식은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집중. 보세요. 아, 이것은 과정이래. 뭐 하는데? 베이컨을 onto our breakfast table, 우리의 아침 식사 테이블까지 얻는,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란 뜻이야. 혹은 얻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 to부정사는 앞에는 형용사, 일반 형용사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제공법에서 형용사 수식이고, 형용사 수식은 부사제공법은요, 반드시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 해석으로 따지라고 그랬어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which is나 관계대명사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 is가 생략이 됐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necessary 대신 쓸수 있는 동의어. 니네 운상어도 이번에 단어 바꿔서 나올 수 있지. crucial 적어놔. crucial 필수적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essential. 그지? 필수적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vital. 필수적인. 다 똑같은 뜻입니다. necessary, crucial, essential, vital. 필수적인 이란 뜻이야. 반드시 이렇게 형용사와 이렇게 옆에 기출 포인트 보세요. 부사 오면 틀립니다. 이해 됐죠? 그 다음에 factory farming. 아, factory가 뜻이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형 축산이에요. 기업형 뭐 농업. That dries up our planet. 우리의 지구를 고갈시키는, 원래 dry가 건조시키다죠. 완전히 마르게 만든다. 우리의 지구를 고갈시키는 기업형 축산이라는 뜻이야. 관계사절이지. 보세요. 넘어가. annual meat consumption. consumption의 뜻이 뭐야? 소비입니다. meat, 고기, 육류, 매년, 연간이란 뜻이지. 연간 고기의 소비는, 연간 고기의 소비는 has reached, 현재 완료형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소비 셀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야. 연간 고기의 소비는 has reached, 도달합니다. 어디까지? on average of over 40 kg per person. 한 사람당, 한 사람당 40kg가 넘는 양까지 도달한대. 즉, 무슨 말이야? 한 사람당 고기를 연간 대략 40kg이 넘도록 먹는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느끼죠?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해됐지? 내용 파악 중요해. 그리고 and demand, 그 요구는, 그러니까 고기를 향한 요구겠죠? 그 요구는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연간 고기 소비가 대략 한 사람당 40kg이 넘는 데까지 도달을 했는데, 지금 그 증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increasing 대신에 쓸수 있는 동의어, growing, rising. 근데 raising은 돼, 안 돼? 이 raising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raising은 양육하다야. raising은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 rising. growing이야. 상승하다, 뭐, 늘어나고 있다, 자라다. 이해됐어? 투 미트. 아, 중요하죠, 별표. 이거, 동의, 니네, 문상고도 단어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미트는 만나다가 아니야. 충족하다야. 투 미트, growing demand. 분사야. 중요하죠. grown이 아니라 growing이야. 이렇게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사제공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meet 대신에 쓸수 있는 동의어 satisfy, 만족시키다, fulfill, 뭐 이루다, 형성하다, 만족시키다 다 동의어야. livestock, 가축산업, industry, 가축산업이야. livestock industry, 가축산업은 have turned to, 중요하죠. 이게 turn to가요. 어디 어디에 의존하라는 뜻인데 우리 이거 많이 외웠습니다.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rely on, count on, depend on, 그죠? 근데 여기 왜 relied on, counted on, depended on? 야, have plus PP 현재 완료잖아. 그래서 동사 과거분 사용태에 쓴 거야. 민섭 이해되죠?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소비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축산업은 have turned to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축 산업들이지,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Large scale, 엄청난 대규모, manufacturing, 생산에, of meat. 그러니까 육류의 엄청난 대규모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In huge factories.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하게 큰 공장에서 제조되어지고 있는 대규모 그 고기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나라도 광고 많이 나오잖아. 도드람, 한돈, 고기 업체 되게 많잖아. 그죠?
한우도 되게 업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지금만큼 고깃집이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 봐봐. 여기 소아동 그 가리자 상업지구만 봐도 고깃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고기를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어서. 정육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쿠팡이니 마켓컬리니 다 고기 되게 많이 있겠지? 주문할 수 있잖아. 근데 니네도 알 거야. 이렇게 고기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결국 고기를 사람들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많이 키울 거고. 근데 고기를 많이 키우면 고기들이 똥을 쌀 거고. 그지? 그리고 고기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옥수수 키워야 될 거고. 비료를 많이 써야 될 거고. 결국 다 이게 환경 문제에 연관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 이해돼? 그럼 보세요. 봐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서 고기를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결국 뭐야? 어디에 의존해? 가축산업은 대규모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장에서 일어나는. 농부에 의해서. 농부가 키워갖고 택도 없어요. 그지? 그 소리야. 근데 턴투 중요한 단어야. 의존하다. 이게 룩투도, 미쳐 룩투도 있습니다. 룩투. 얘는 거의 잘안 쓰여. 근데 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얘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룩투. 누구누구 바라보다 아니야. 무엇무엇을 의존하다라는 뜻이야. 무엇무엇을 바라보다는 룩겟이죠. 그지? 문장 삽이 나오네. Such a move. 그러한 움직임은 Such a move. 그러한 움직임은 however. 역적 접속사가 나왔어.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은 put you strain. 이게 strain이 부담감입니다. 부담감을 준다라는 뜻이야. put이 놓다잖아. 부담감을 놓다. 즉, 부담감을 주는 거야. 그러한 움직임은, 그죠? put, 봐봐. 얘 수일치인데 중요해. 얘들아. Such a move야. 단수야. 그래서 put 썼습니다. put 아니야. 그러한 움직임은 뭘 준다? 부담감을 줍니다. 그죠? 부담감을 줘. 어디에? On the environment. 어디에 부담감을 줘? 환경에 부담감을 줍니다라는 뜻이야. In particular, 특별히 on the land and water resources of the earth. 지구의 토지와 수질의 자원에 뭐 토지와 수자원에 부담을 준다는 거야. 아,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부담감을 줘? 일단 토지와 1번 어디에 수자원에 부담을 준다고 했어요. 즉, 부담을 준다는 건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지? 그러면 이 뒤에 어떤 문장이 글의 순서로 오겠어? 토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예시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글의 순서 문제로 나오겠네. 이해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일단 토지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water resources, 그지? 수자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다음에 5분만 쉬고 본문 2 보세요. 아까 본문 2의 제목은 뭐야? 라이브 스토 앤, 아, 똑같구나. 근데 아까 본문 1에서는 뭐야? 그 대규모 가축 산업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어? 수자원과 토지 자원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문장의 끝이 마무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끼친지 본문 2에서는 예시가 나오겠죠? Every year, 매년마다, over 1 billion tons of grain. grain의 뜻이 뭐예요? 곡물입니다. 10억 톤 이상의 곡물들이 is consumed인데, 밑줄 자. 왜 여기서요? is consumed, 소비가 되어진다. 왜 단수동사 is를 썼을까? 왜 is일까? 니네, 잘 들어요. 여기 지금 니네 본문 6과에서 수일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거 헷갈려. 어? 왜? 본문 2 맞는데? grain은요, 곡물입니다. 집중해. 이거를요, of 뒤에 얘를 가지고 수일치를 따지는 거야. 얘요, 불가산 명사야. 밑에 나왔을 거야. 불가산 명사라는 건셀수 없어. 야, 곡물 중에 대표적인 거. 한국 사람은 무슨 힘? 밥, 라이스, 셀수 있어, 없어? 못 세요. 또 밀가루 셀수 있어, 없어? 못 세요. 곡물은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 is 쓴 거야. 아니, 지금 육과에서는 수일치 되게 중요해요. 다시요. 매년마다 10억 톤이 넘는 곡물들이
is consumed, 소비가 되어지고 있대요. 누구에 의해서? By farm animals. 동물들에 의해서, 가축들에 의해서. Farm animals, 가축들이지. 농가에서 기르는 동물들이니까. 가축들에 의해서 오버야, 넘는 거야. 10억 톤 이상의 곡물들이 매년 소비가 되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장난 아니지? 그럼 봐봐. More than two-thirds of all agriculture land. 보세요. 얘도 is used to, 아, 이거 중요합니다. 요렇게. 랜드야. 얘들아. 왜 여기서 is를 쓰냐면, 이거는 부분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of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동사의 수일치를 결정합니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two-thirds는 분모,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분자 분모죠? 잘 들어. 분자는요, 기수야. 기수라는 게 뭐냐면, 1, 2, 3, 4. 우리가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기수고요.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야. First, second, third. 그래서 분자 분모를 쓸 때, 분자는 기수. 밑에 설명 나왔어. 분모는 서수를 쓰는데, 분모 뒤에 S가 붙어요. 잘 봐. S가 붙어. 이게 트릭입니다. 속임수야. S가 붙으니까 애들의 복수명사야. 그래서 이걸 R로 바꿉니다. 아니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of 뒤에 얘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부분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 of 뒤에 얘를 보고 따지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요. 뭐야? 농업에 농업 토지에 뭐야? 3분의 2 이상이 잘 들어. 농업 토지의 3분의 2상보다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토지가 is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지? is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야, 우리 이거 했잖아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야? 뭐뭐를 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지다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요. 농업 토지의 3분의 2 이상보다 더 많은 토지가 is used to raise grains. 곡물들을. 야, 왜 여기 선생님 s를 붙여요? 아까는 아니라며요. 봐봐. 이렇게. 이거 술취 문제. 아이고. 이렇게. 보세요. 왜 아까 앞에서는, 내가 잠깐만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아까 앞에서는 grain, 불가산 명사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붙였냐. 조금 이따 설명할게. 봐봐. 다시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왜냐면 이거 서술형 대비라고 나왔잖아요. 서술형 대비에 나올 확률이 높아.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이해되지, 민서 봐. 호빈이도 이해되죠? 뭐야? 곡물들과 채소들을 for livestock 가축 산업을 위해서 곡물들과 채소들을 뭐야 raise 재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토지 봐봐. 토지의 3분의 2 이상보다 더 많은 토지가 즉 3분의 2 이상보다 더 많은 토지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 뭐야 곡물들과 채소를 기르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일단은 요거 나오는 거부터 설명 차근차근 할 거야. while이 뭐야? 여기서 반면입니다. 지금 비교 대상이야. 반면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가축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재배가 되어지는 반면에 비교 대조가 나왔을 때 while은 반면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러죠. 반면 한편. 반면 merely는 뭐야? 거의 아주 단지 조금 뭐 이런 뜻이야. 단지 8% of the agriculture land 농업 토지에 단지 8%만, 뭐야, is used to grow. 재배를 한대. 기른대, 뭘, food. 음식을 기른대. 다시. 농업, 봐봐. 농업 토지에 단지 8%만 is used to grow food. 음식을 기릅니다.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비교 대조. 누구를 위해서? For direct human consumption.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는 농업 토지의 8%만 음식을 재배하는 반면, 가축산업을 위해서는 농업 토지의 3분의 2 이상보다 더 많은 토지를 is used to raise grains and vegetables. 곡물들과 채소들을 기르는데 사용을 한다야. 비교 대조 나왔잖아. 생각을 해봐. 8%만 인간들을 위해서, 뭐야, 토지를 사용해서 곡물을 기르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보다 더 많은 토지는 가축 생산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곡물들과 채소들을 기른대. 그러면 원래 푸드도 그렇고요. 그레인도 그렇고 불가산 명사야. 근데요. 여기서 왜 S를 붙였냐면요.
우리가 잠깐만 넘길게. 음식이요.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푸드도 그렇고 그레인도 그렇고 불가사 명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불가사 명사 맞아요. 근데 얘네가 특정한 음식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특히 뭐 푸드 같은 경우 냉동식품 코너가 있고 냉장식품 코너가 있잖아요. 민서봐. 냉동식품이 영어로 뭐야? Frozen food야. 근데 냉동식품은요. 니네가 봤을 때딱 냉동식품인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호빈아? 있죠? 얼음 어디에 보관해야 돼? 냉동실에. 그다음에 만두 어디에 보관해야 돼? 냉동실에. 그지? 그렇게 특정한 음식을 셀수 있는 명사로서 뒤에 S 붙여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자체는 못 세. 근데 곡물 중에서도요 특정한. 야 니네 봐봐. 가축들이 미국의 소나 아니면 돼지들이 많이 먹는 곡물들이 뭐겠어? 아까 나왔잖아요. 옥수수. 그 다음에 보리도 먹을 것이고 미국 애들은 쌀을 재배해 안 재배해? 재배하지 않아.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음식을 뭐야?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채소는 셀수 있어요. 여기 채소를 셀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 위해서 얘를 여러 다양한 곡물들이라는 의미의 grains,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이해됐어요? 약간 어려워. 나도 알아. 그래서 이거 중요해. 다시 이거 내용 봐. 봐봐. 인간을 위해서 토지를 더 많이 써? 아니면 가축 생산을 위해서, 가축 산업을 위해서 토지를 더 많이 써? 가축 산업을 위해서 토지를 더 많이 쓰는데 얘는 수일치 문제로 봐봐. 첫 번째, two-thirds of all agriculture land is. 수일치 문제로 반드시 나오고요. 비동사 플러스 used to 동사 원형은 뜻이 뭐라고 했어? 뭐뭐를 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지자잖아. 을초야. 이거를요, be used to raising으로 쓰면 맞아? 틀려? 정현석? 내가 물어봐야지. 야,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야 뜻이?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야. 무엇무엇을 위해 사용하다잖아. 그지? 그런데 be used to 동명사는 뜻이 뭐야? 시원아. be used to 동명사는 뭐야? 무엇무엇에 익숙하다야. 그지? 그리고 used to 동사 원형은 뭡니까? 선생님 요거 얘기했는데 무엇무엇을 하곤 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과거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본문에는 얘가 나옵니다. 왜? 아니 가축 산업을 위해서 지금 계속 뭔가를 사용하고 있잖아. 곡물들과 채소들 봐. 토지 산업 그지? 토지조차도 인간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원형 중요한 문법적인 표현이랑 수일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 포인트 잘 잡아서 공부해 하셔야 돼요. 넘깁니다. 여기 나왔죠?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동명사 used to 동사 원형을 무엇무엇을 하곤 했다. 근데 while 반면 한편에 그죠? 선생님이 while이요. 시간적 속사로 쓰면 뭐뭐하는 동안에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 대조 대상이 나오면은 반면에 한편이라고 했어. 그리고요. 사실은 얘가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부분 표현의 수일치. 전치사 of 뒤로 봐봐. 밑줄 자. 중요해. 전치사 밑줄 치세요. 전치사 of 뒤에 명사의 동사 수일치에 되게 중요해요. 앞에 뭐 복수 명사일건 다수 명사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치사 of 뒤, 전치사 of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오는 명사를 동사, 뒤에 오는 동사에 수일치시켜야 돼. of 뒤에 무슨 말이냐면은 of 뒤에 복수 명사가 오잖아. of 뒤에 복수 명사가 오면은 뒤에 동사도 복수 동사. of 뒤에 단수 호선아 듣고 있죠? of 뒤에 단수 명사가 오면은 뒤에 오는 동사도 단수 동사, 아, 단수 명사가 오면은 뒤에 오는 동사도 단수 동사.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술형 대비라고 나온 거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얘는 그리고 진짜 서술형 내기 좋아. 일단은 while이라는 비교 대조를 나타내는 양보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 used 동사 원형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일치 있고. 지금 문법이 세 개가 다 섞인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moreover, 게다가, 연결사죠? 이거 대신 쓸수 있는 말. further over, besides, in addition. 게다가 더욱이,
About one third of a world's fresh water. Fresh water는 담수, 뭐 생수야, 뭐 신선한 물, 담수란 뜻이야. 전 세계 담수의 3분의 1이 one third 대신에 뭐가 되냐면 a third도 돼요. a third.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로 쓰라고 했어요. One third는 a third도 돼요. 그지? 전 세계 담수의 3분의 1 이상이, 대략 한 3분의 1이 이상이 아니네, 미안. 대략 3분의 1이 is used. 지금 수유치 문제 계속 나오네. 봐봐. 원, 얘들아. 원이 아니라,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야. 얘야. 물이잖아, 물. 신선한 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is used. 3인칭 단수 쓴 거야. 다시, 전 세계 3분의 1의 뭐, 담수가 is used.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뭘 위해? For meat production. 육류 생산을 위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계수종법에 관계되면서 콤마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사용되는 그물 자체. 그지? 그리고 그것이 which cuts into는 뭡니까? cuts into가 뜻이 뭐야? 예, 중요한 동사죠. 컷이 원래 끈다야. 인투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침해하다, 뭐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수종법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end is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cuts into 침해합니다. 무엇을 더 supply of water for humans. 인간을 위한 물 공급을 침해합니다라는 뜻이야. 다시. 야, 봐봐. 전 세계 물의, 전 세계 담수에, 우리가 이제 마실 수 있는 전 세계 물의 3분의 1, 3분의 1이 가축 생산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 그러면 인간이 이제 60억이 되는 인간이 있잖아. 그럼 인간도 마실 물이 없는데, 그지? 가축 생산을 위해서 물이 3분의 1이 사용이 되어진다면 결국 뭐야? 인간을 위해 물 공급이 침해를 받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 컷이야. 왜 컷이야? 단수, 지금 수유치 되게 중요해. 앞에서도 얘가 3인칭 단수가 나왔잖아, is. 똑같이 cut, 3인칭 단수, 단수. 수유치 시킨 거야. 잘 봐야 돼요. 이거 지금 보면 6과에서는 수유치 문제 계속 나와. 여기 다 이제 나왔어요. The bed, 니네가 알고 있는 bed는 침대인데 이게 바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수자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The bed of the Colorado River in the US.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바닥이야. 바닥. 야. 강바닥. 셀수 있어요? 강셀수 있어? 없어? 강은 셀수 있어. 강바닥은 어떻게 세? 그지? 단위인데. 강바닥. 다, 봐봐. 지금 술집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 콜로라도에 있는, 아니,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강바닥은 is expected to dryer. 뭐야? 예상이 되어진대. to dryer. 마를 거라고 예상이 되어진대. 보세요. 3인칭 단수 is 썼고요. 그지? 수동태야. 예상이 되어진. 강 스스로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추측이 되어지는 거잖아. 아, 이 강은 곧 마를 것이다. 근데 원래 expect라는 동사가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올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어요. 민서가. 그죠? Is expected to dry up soon. 곧 마를 거라고 예상이 되어진대. 뭐가? 콜로라도에 있는 강바닥이. Too much water. 야, 세미콜론 나왔잖아. 앞에 있는 부연 설명입니다.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from. Drained from은 뭐야? 뭐, 원래 drain이 물을 빼다란 뜻이야. 근데 얘는 뭐야? 빠졌기 때문이야. 강에서 너무 많은 물이 빠졌기 때문이야. 수동태인데 완료형 수동태야. 보세요. 너무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from 그 강에서 빠졌기 때문이지. 그지? 왜 너무 많은 물이 강에서 빠졌을까? 추측해 보세요. 왜 빠졌을까? as 여기서 as는 뭐야? 뭐뭐이기 때문에 as neighboring farms need 그 주변의 농가들이야. 주변의 농가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무엇을 to grow feed for cows 소들을 뭐야? 뭐야? 소들을 먹이기 위해 뭐야? to grow 소들을 먹이기 위해 뭐야? 무슨 말이야? 소들을 먹이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이란 소리야.
이해됐어? 피드가 먹이다, 사육하다, 양육하다잖아. 다시. 왜 물이 빠졌어요?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from the river. 그 콜로라도에 있는 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Because, 왜냐하면 주변의 농가들이 need to grow feed for cows. 소들을 위해서 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거 목적어고. 그래서 잘 들어. 이거. Has been drained from입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현재 분사, draining이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물이 스스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 주변 농가들에 의해서 물이 인위적으로 빠진 거야. 왜냐면 주변 농가들은 민서가 소들을 키우잖아. 그럼 물을 먹여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본문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아까 고기 육류 사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지. 그럼 소들을 더 많이 키울 거 아니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강가, 주변에 있는 강가에 물을 끌어서 당겨서 써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콜로라도,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강바닥은 곧 마를 거라고, 밑바닥이 보일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이해됐죠?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집중.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다 이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 안 지웠어. In short, 요약해서 말하면 별표 시원아. 이거요,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약하면 이란 뜻이야. In short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in brief, 혹은 in summary, to summarize, to sum up. 다 알고 있어요. 다 외워. 어느 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거 별표. A large portion of our natural resources. 뭡니까? 우리의 천연 자원에 그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란 뜻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뒤에다가 얘 맞추라고 그랬어. 여기 뒤에다가 맞춰. 천연 자원들이죠? S야. 우리의 천연 자원들 중 상당한 부분이, 근데 considerable, large portion 대신에, large 대신에 a considerable portion. portion이 양이란 뜻인데, 잘 들어요. large 대신에 considerable, 예, 동의어야 변형돼서 쓸수 있어요. 다시, 우리 천연 자원들 중 상당한 부분들은 are used,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For meat production, 육류 생산을 위해서, 즉 간단히 말, 이게 이 글의 마지막 주장이죠. 즉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천연 자원들, 뭐 물이나 토지나 이런 천연 자원들의 상당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are used,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야. 육류 산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았어요? 이해돼? 그럼 봐봐. 이거 포인트 체크할게요. 봐봐. 일단 이거 별표 3개. 본문의 내용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봐봐. 사실이야, 팩트야. 연간 1인당 평균 40kg이 넘어요. 육류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근데 문제는 뭐야? The problem is the demand is growing. 뭐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to meet, 그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대 공장에서 육류를 대규모 생산합니다.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형 축산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 기업형 축산. CJ도 자기 농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롯데푸드, 혜태 다 자기 농가 갖고 있어. 이제 이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기업형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점은 뭐야? 기업형 축산은, 밑줄 쫙 집중하세요. 기업형 축산은 환경, 특히 천연 자원, 그중에서 토지 자원과 수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 1도 안 나왔어요. 계속 부정적인 영향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토지 자원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쳐? 가축에 의한 곡물 소비량은 매년 10억 톤 이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뭐 오리나 닭들이 먹는 그 곡물의 소비량이 매년 10억 톤 이상이래. 그래서 농지 사용의 현황은 뭐야? 뭐전 세계 농지의 3분의 2, 즉 대략 3분의 0, 100%에서 그걸 나왔네, 친절하게. 66% 이상이 동물들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가축 사료 재배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전체 농지의 8%만 뭐야?
인간이 직접 소비하는 식량 재배를 위해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육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자원의 형태는 어떻게 돼? 육류 생산에 쓰이는 물의 양이 뭐야? 세계 담수는 마실 수 있는 물이야? 우리 인간이 이제 전 세계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의 약 33%가 인간의 물 공급을 침해할 정도로 뭐야? 동물들에게 가는 거야. 민섭 이해돼? 그래서 미국의 예시가 났지. 미국의 콜로라도가 덴버주에 있어요. 미국의 콜로라도 강의 밑바닥이 보인대. 왜? 왜 밑바닥이 보일 거야, 곧. 인근의 농장주들이, 아니, 자기의 소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물을 퍼내고 있는 거야. 끌어다 당겨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바닥이 곧 마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천연자원 중 상당 부분이 육류 생산. 얘네요. 이런 게요. 봐봐. 이런 게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거야. 서술형에서. 다시.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봐봐. 마지막 이렇게 해놓고, 미트 프로덕션. 이렇게 밑줄 쳐놓고, 뭘 위해서 결국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천연 자원이. 미트 프로덕션. 육류 생산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쓰죠. 서술 논술형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 결국 뭐야? 육류 생산을 위해서 이 모든 수자원과 토지자원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잖아. 이해돼? 현서야? 그래서 무조건 본문을 외우지 말고,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 글의 방향성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고요, 민서가. 알았어요? 일단은 앞에서는 수자원과 토지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가축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예가 나왔어. 근데 이제는 뭐야? From land to the ocean. 바다에서, 뭐, 육지에서 바다로. 그지? 보세요. As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 as가 뭐야? 접속사죠? 더 많은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as는 이유 접속사야. 뭐뭐이기 때문에, 뭐 대신 쓸수 있어? since나, 아니면은, God bless you, because. 아니, 이건 뭐, 너무 쉽잖아. since나, because 대신에 쓸수 있어.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고, 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it 가져와. 그지? that 진주어 부문. 그지? it 가져와. that 진주어 부문. 근데 얘는, 봐봐요. inevitable은 불가피적인이다. 불가피적인이란 뜻이야. inevitable. 그럼 evitable이 뭐야? inevitable의 반의어는 evitable이겠죠. evitable은 뭐야? 피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inevitable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뭐 이런 뜻이야. 근데요, 동의어, 중요합니다. 이게요, 서술형이 안 나오고 객관식만 나오면 이렇게 단어가 변형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그 다음에 inescapable. 도망칠 수 없는, 그지? 똑같은 거야. 뭐야, 가주어. 그 다음에 대진주어 부분. 대시 명사절로 쓸 때, 진주어로 쓸 때, 완전절이 온다고 해서 정연서 이야기죠. Land for livestock. 가축 사육을 위한 토지는, 얘가 주어겠죠? 야, 이거 중요한 이유가, B, 여기 원래 should가 있어야 돼. should. should, 뭐뭐 해야만 합니다. should be extended. 확장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the demand. 요구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어떤 봐봐. 대절 뒤에 어떤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이렇게 should를 써야 되는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가 쓰여져 있으면은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겠지. Should be extended 맞잖아. 그런데요, 생략이 되어져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오자. 그러면 랜드면요, 당연히 이거를 이주로 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게 틀린다고요. 해석을 하면 봐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을 위한 토지는 확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inevitable. 불가피적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그런데요, 다시요. 대절 뒤에 뭐뭐 해야만 한다. 불가피적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야. 밑에 예문이 나왔어. 봐봐. 밑에 문법을 보면서 표현할게요. 봐봐. should 생략, 별표. 이게
눈에 보이면 니네들 이해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 다시 당의 형용사 피할 수 없는 뭐 기지 이런 거뭐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처리해야 되는 이런 당의 형용사가 쓰여진 대절 뒤에는요 반드시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 슈드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슈드가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되니까 안 보여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비동사를 is나 are로 씁니다. 그게 틀린다고요. 왜냐면은 should라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늘 얘기하잖아. 눈에 보이는 거를 찾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사람이 더 문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 야, 이거는요 어법 문제로 나옵니다. 서술형 안 나오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it is inevitable that land for livestock should be extended야. 그래서 요거 어떤 당위성을 뛰어나 나타내는 형용사는 important 중요한 crucial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necessary랑 동의어야 essential necessary vital 내가 아까 적은 거다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right가요 당연한 올바른 뭐 이런 뜻이고 natural order이라는 뜻이고 mandatory 그 다음에 obligatory compulsory 강제적인 의무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해야만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를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있는 당의 형용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형용사가 쓰여진 이때 가주어, 이 가주어 대진조구문에서는 대절에 반드시 조동사 should를 써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얘가 수동태 형태로 쓰였어요. 지금 should be extended야. 확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땅이 스스로 확장할 순 없잖아. 가축 사육을 위해서 땅은 인간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줘야 돼. 왜? 인간이 고기를 원하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니까. 민섭이 이해돼요? 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체크했죠? 보세요. 봐봐. More meat production.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고기를 이제 원하는 거야. 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뭐야? More meat production. 좀더 많은 고기 생산이 이거 선생님이 그때 이제 모의고사 할때 설명을 했는데 result 잠깐만 일단은 result in은요 여기 앞에가 이 주어가요 얘들아 원인입니다 주어가 원인이 되는 거야 result in은 일단은 여기 주어로 쓰인 얘가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치? 주어가 원인이 되고요 이 result in 전치사 in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가 결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increased water pollution 얘는 결과가 되는 거야. 얘가 목적어인데 얘가 결과 그 뭐야? 좀더 많은 고기에 좀더 이제 기지 뭐좀더 많은 고기의 생산, 좀더 많은 육류의 생산은 results 단수야. 반드시 수일치. 육과에서는 지금 계속 수일치 나오고 있어요. results in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야. 어떤 결과를 야기하다, 만들어낸다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increased water pollution 증가된 수질 오염의 증가라는 뭐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여기서 increasing이 아닐까? increased 들까? 현서야. 수질 오염의 수수로 증가하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좀더 많은 고기의 육류의 생산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좀더 많은 육류의 생산으로 만들어진 거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분사 PP 형태야. 이해됐어요? 다시 여기 밑에 나왔어요. 좀더 많은 육류 생산은 results in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결과? increased water pollution 증가된 수질 오염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디에서? 강과 바다 둘 다에서. 왜냐하면 since는 여기서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야 유접속사 왜냐하면 cows and pigs 소들과 돼지들이 eat a lot of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simultaneously 부사랑 동의어입니다 니네 이거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어요 근데 나올 또 확률 높죠 1학년 때아 기말에 나왔구나 simultaneously 동시에 produce 봐봐 지금 육과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수일치야. 야, 돼지와 소들이야. 주어가 복수야. 그지? eat, 동사 원형. 그죠?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 원형 쓰는 거 알죠?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많이 만들어내. 뭘 많이 만들어내? A lot of 뭐야? Manure. 똥. 분뇨야. Shit야, shit. 그지? 많은 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똥들이 어디로 가겠어? 몰라.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겠지. 그지? 그 소리야. 다시. 좀더 많은 육류의 생산을, 뭐야? 수질 오염을 증가시키는, 늘어나는 수질 오염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 강과 바다에. 왜냐면은 소들과 돼지들이 많이 먹고 많이 싸기 때문에. 이 소리야. 이해됐어요? 이거는 내용 파악만 하면 어렵지 않아. 그지? 우리나라도 봐봐. 뉴스 같은 데 보면 시원하. 그 농가 있잖아. 뭐소 축산하는데 그 농가 근처에 물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니네 이거 봤지? 소가 많으면 소가 뭐, 숨 쉬면서 뭘래? 이산화탄소. 그죠? 메탄이야? 그거 아주 안 좋은 거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막, 가축의 양을 줄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줄일 수가 이미 이제 환경의 단계를 넘어섰죠. 야, 이 동네에도 햄버거 가게가 몇 개야? 소아동에도? 소아상업지구에서 바로 앞에 맘스터치, 맥도날드, 그 다음에 또. 그래. 그 햄버거에 주로 사용하는 고기가 뭐야? 소고기잖아요. 패티잖아요. 그 패티가 어디? 완전 소고기도 있잖아요. 치킨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왔겠어, 그게? 다 동물에서 왔잖아요. 키우는 거야. 사람들이 뭐 햄버거든 고기를 먹든 여하튼 육류 생산이 지금 육류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지? 보세요, 봐봐. 그럼 봐봐, 라이브스. 가축은 is said to produce. 뭐야? 전해진대요. 뭐라고 전해져? to produce. 만들어낸다고 전해진대요. 지금 수동태인데 전해집니다. 생산한다고 전해져. 무엇을? 130 times as much manure as humans. 미국에서 130배, 봐봐. 아이고. 사람보다 130배가 많은 더 약간 그런 분뇨, 배변을 생산한다고 전해진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선수형 대비인데 사실은요. 이게 니네 아마 학교에서 요거 별표. 원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It 가주어 대진조구문이야.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시 livestock is said to produce 130 times as much manure as humans in the USA가 전해집니다. It is said that 전해집니다. 뭐라고? 똑같아. 근데 여기 produces, S 썼어. 왜? 가축 산업. 가축? 단수 취급한 거야. 그래서 논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바꿔줘. 요렇게 니네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it is said to produce가 it is said that 요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얘들아. 130배인데 왜 여기 many 쓰면 돼? 안 돼? 안 돼. 똥은 개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따지는 거야. 양으로 따지는 건 더럽지만 as much 써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똥 싸잖아. 똥 들어온 거 아니야. 보세요. 근데 아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시원아. 이것도 다 별표해 놓으세요. 130 times more manure than 비교급, 일반 비교급으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충영고가 작년에 기말에 이게 서술형이 나왔어. 근데 니네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나오면은 다시 내가 봤을 때는 as much as. 그 다음에 니네 어법 문제 나올 거 술치. 요 정도 나올 거야. 요렇게까지 선생님 봤을 때는 많으면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니네 이제 술치 문제가 육과에서 되게 중요한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셀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그러고 셀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명사라고 그러는데 일단 똥은 셀수 없어요. 내가 여기 얘기했죠. 셀수 없는 양으로 따지는 건 머치를 붙여야 돼. 그다음에 when not managed properly 수동태인데요. 뭐야? 수동태인데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가 아니라 분사구문의 수동태야. 봐봐. 변이죠. 변은 여기서 뭐 원래 여기 봐봐. 원래 얘들아 PP 형태가 왔어. 분사구문인데 PP 형태가 왔다는 거 앞에 뭐가 생략이 됐다는 거야? being이 생략이 됐다는 거야. 그지? 근데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생략은 선생님이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라고 했어. 특히 시간 접속사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 괄호 치세요. 생략해도 돼요. Not being managed도 해도 되고 그냥 not managed도 해도 돼. 뭐야? 알맞게 뭐야?
관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 처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란 뜻이야. 분뇨는 뭐 똥은 똥과 물은 물인데요, 뭘? 좀 컨테이닝. 여기 이미 친절하게 나온 25야. 똥이잖아. 얘입니다. 얘야. 아, 변을 포함하는, 아, 봐봐. 어떤 물, 변과 변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 뭐야? 커즈, 원인이 됩니다. 뭐의 원인이 돼요? 뭐의 원인이 돼? 일단 여기서부터, 아이고, 좀 두껍다. 얘가 다 뭐야? 주어져. 주어고, 여기 뭐가 생겼죠? 의식이지. 얘는 관계사절인데, 이렇게 바로 묶으세요. 아, 변을 포함하고 있는 물과 변이, 그지? cause, 원인이 된대요. severe, 뭐야, severe, 뭐야, severe가 뭐야? 심각한,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이 된대. 어디에? To the ecosystems of rivers and oceans. 강과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해돼? 근데 이 컨테이닝 되게 중요해. 이거 컨테인드 아니야. 왜물 자체에 지금 변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야. 영어 파악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니네 이 단어 들어봤어? rigorously. 얘는 얘랑 반대어입니다. 응? 알았어요? 반대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프로폴리는 뭐야? 뭐 적절이란 뜻이야. 그럼 봐봐. 제대로란 뜻인데 여기서 얘가 잘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매니지들을 학교 선생님이야 매니지라고 바꿨어. 그냥 현재형으로 바꿨어. 틀려. 얘 뭡니까? 분사구문이야. 변은 스스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처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써야 되는데, 야, 매니지랑 동의어 뭐야? 처리하다, 다루다. 딜? 딜 투, 위드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드. 핸들드. 그죠? 동의어입니다. 다루다, 처리하다. 코프 위드, 딜 위드, 핸들, 매니지. 다루다, 처리하다. 알고 계셔요. 봐봐. 얼마 안 남았어. 봐봐. 몇 가지지? 봐봐. When rain, 봐봐. When rain comes, 비가 올 때, manure, 변은 is washed away, 씻겨지는 거야. 지금 수동태네. 비가 올때 변은 씻겨집니다. With the runoff가 뭐예요? 유출,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이해됐어? 다시. 비가 오면은 빗물이 흐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야? 결국 앞에 있는 빗물이겠지? runoff는? 아, 비가 내릴 때 변은 is washed away, 씻겨집니다. With the runoff, 유, 뭐야?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polluting. 현재 분사야. 왜? 왜 현재 분사를 썼어? 변 자체가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단 말이야. 현서야. 능동의 의미잖아. 다시, 얘 분사구문이지. 보세요. 아, 비가 올때 변을 씻겨내립니다. 그 빗물과 함께 플로팅 오염시키면서 nearby 가까이에 있는 토양과 streams 시내와 냇가와 그리고 rivers 강을 오염시키면서 all the way가 뜻이 뭐야? all the way 표가 all the way until it reaches the ocean. 일단 여기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 할 때까지 이시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뭐야? 얘죠? 분뇨잖아, 똥이잖아, 얘야. 그 분뇨가 reaches the ocean, 바다에 이를 때까지. all the way가 뜻이 뭐야?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왔어? 준비나. 내내, 줄곧이란 뜻이야. 내내, 줄곧, 계속해서 뭐 이런 뜻이야. 다시. 비가 내리면 분뇨는 씻겨 내려가요. 그 흘러내리는 빗물과 함께. 근처의 토양과 시내와 강들을 내내 오염시키면서. 뭐할 때까지? 분뇨가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이해됐어? 그런데요, 여기서 동의어. 오염시키다, 폴루팅은, 폴루트는 그냥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단어, contaminating, 별표. 오염시키는, 요렇게 변형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 어휘가 변형이 돼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폴루팅, 니네 학교 선생님이 단어장 주실 거야. 그거 받으면 나한테 갖고 와. 알았어요? 그래서 컨테미네이팅 요렇게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본문 파트 3에서는 배가 일단은 원스가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얘들아, 원스가 부사로 쓰이면 한 번, 한때야, 그지? 근데 원스들이 이렇게 주어랑 동사 the ocean 바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절이 왔어요, 그지? 그러면은 이 원스는 접속사로서요.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원스가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뭐야?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리치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가 어디 어디 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왠지 리치 to the ocean 요렇게 쓰일 것 같아. 그지? 근데요, 얘는요, 타동사입니다. 전치사가 필요 없는 타동사야. 즉, 바로 뒤에 목적어를 이끄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rich랑 똑같은 뜻의 자동사가 있어요. get to입니다. 만약에 get이 나오면은 get to the ocean. 뒤에 요렇게 전치사 써야 돼. 그래서 reach the ocean 대신에 get to the ocean 요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서 it은 뭐야? 본문 파트 3에서 나온 배변입니다. 동물들의 배변. 그 똥들이라고 할게 간단하게 똥들이 바다에 일단 바다에 이르면 바다에 도착하면 엄청 많이 이 똥들이 어떻게 바다까지 와? 비가 그지? 빗물이 흐르면 그 빗물을 타고 같이 강에서 시냇가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다고 그랬어. 그지 민서가 기억나죠? 그래서 일단 그 배변들이 바다에 도착하면 it 배변입니다. 배변 양으로 따지는 거야, 수로 따지는 거 아니야? 3인칭 단수입니다. 그 배변은 contribute to 주요 동사야. 이렇게 체크해봐. 무엇무엇의 원인이 되다. 원래 이게 기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무엇의 요인이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의 요인이 된대? 뭐의 원인이 된대? 근데 얘들아 여기서 to는요 뭡니까? 전치사 to입니다. to 부정사할 때 to 아니야.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왔어요. 목적으로 지금 명사가 왔어요. 그죠? 아, 그 배변은 formation이 뭐야? 형성입니다. 무엇의, 어떤 것의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즉, 어떤 것을 형성하는데 원인이 됩니다. what이 일단 나왔어. what은 의문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데, what 앞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은 뭐야? 선행사의 명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요, 다른 일반 관계대명사와 달리, 다른 뭐, which나 who나 대신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면, 관계대명사 what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 보여? 민지야? 그지? 전치사. 이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는 선생님이 뒤에 반드시 뭐야?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어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이 what은요,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 그지?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거. 그죠? What is known as a dead zone? 어떤 뭐, 죽음의 지역, 죽음의 해역으로 be known as가 뜻이 뭐야? 무엇무엇으로서 알려지다. 그죠? be known as, 수거지, 무엇무엇으로서 알려지다. 밑에 다 나와. 그럼 봐봐. 뭐로서 알려진? 죽음의 해역으로 알려진 것을 형성하는데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야. 뭐가? 일단, 똥이 바다에 도착하면. 이해됐어? 아, 그러면은 똥이 바다에 도착하면 결국 뭐야? 죽음의 해역으로 알려진 그런 어떤 것을 형성하는데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기억하세요. 이 관계대명사와 이해돼? 그죠?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일단 선행사에 명사가 없어야 되고 본인이 뭐야?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계대명사 what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더 내가 이거 써놔, 책에. 아까, 배변은요, 선생님이 양으로 따진다고 했어. 그래서, 단수야.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The thing which나 대수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렇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i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as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거야.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선생님 설명한 거. 그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Dead Zones, 이제 죽음의 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지? 죽음의 해역들은 한두 군데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야. 죽음의 해역들은 occur, 발생합니다. 예, 수동태 불가동사야. 어디에?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발생합니다. Primarily 뭐야? 무슨 말이야? 주로란 뜻이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어디? 이거 near은요. 학교 선생님이 nearly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얘 여기서 형용사야. 얘가 왜 형용사야? 뒤에 지역이라는 명사를 수식하잖아. 가까운이야. 가까운, 주로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아, 죽음의 해역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가까운 지역, 어느 지역. 앞에, where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where요, 봐봐. 그 where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리고 동사, 뭐야, 뭐. 수거네요. spill. A. into B는 뜻이 뭐야? spill의 뜻이 뭐야, spill? 유출시키다, 밖으로 빼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럼 뭐야? A를 B에 유출시키다. A를 B에 유출시키다. 그러면 일단은 A를 B에 유출시키잖아. 일단 V, A, into B. 이렇게 할게. 완전절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 관계 부사야, 얘는. 되게 완전절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where 대신에 쓸수 있는 관계 부사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선생님이 끊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소니까 전치사 뭘쓸수 있어요? in, 그 다음에 which. 그지? 근데 전치사 in과 관계 대명사 대신 이렇게 붙여 쓸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봐봐. 주로 가까운 지역인데 어디? heavy farming, 극심한 뭐야, 어떤 농업과, 뭐, 극심한 농업과, 혹은 뭐, 과도한 농업과, industrial activity, 산업 활동이 영양소를 바다로 유출시키는 가까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뭐가? 죽음의 해역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죽음의 해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이 엄청 많고, 어떤 공장이겠어, 당연히? 가축수산은? 그지? 그런. 가축을 키우는 그런 공장가 아니면은, 막 엄청나게 소를 키우는 그런 농장 주변에, 그지? 그런 주변에 있는 바다에서 죽음의 해역이 자주 일어난다. 자주 발생한다라는 뜻이야. 이해 돼요? 민지 이해 돼? 왜 그런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다 나왔어요. 봐봐. 관계 부사 where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요거 별표. 별표해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관계부사는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관계 대명사로 쪼개질 수 있어. 그런데 절대 관계 대명사 대신 전치사 인과 전치사와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관계 대명사 대과 전치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걔는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다. 이해됐어? 우리 이거 많이 했어. 근데 니네 그 공부할 때 여기 기출 포인트 사실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 꼼꼼히 읽으면서 이제 좀 나중에 선생님 1대1로 이제 수업할 때다 내가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별표. 그 다음 문장 별표. 여기 지금 봐봐.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과거분사. 왜 과거? concentrated. 빨간색으로 할게. concentrated는 농축이 된이란 뜻이야. 농축이 된. 농축을 하고 있는이 아니라 농축이 되어진이란 뜻이야. 과거분사니까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럼 봐봐.
레베제블 뭐야? 뉴트리어츠, 영양소. 물속에서 농축이 뭐 되어진 영양분들은, 영양소들은, 저번에도,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result in이 있고요. 얘가 앞에가 주어야, 얘가 in이니까 뒤에 뭐 목적어가 나오겠죠? 주어가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결과입니다. 즉, 뭐야? 주어가 목적어란 결과를 야기하다라는 뜻이야. 야기한다는 건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야. 즉, 주어가 목적어의 결과가 되다라는 뜻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얘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요, result from이 있어. 헷갈립니다. 맨날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 헷갈려. result from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반대입니다. 얘도 당연히 동사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는 얘랑 반대야. 얘가 결과야. 그리고 목적어가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목적어가 S의 원인이 되다. 즉, 뭐 발생시키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완전 달라. 얘랑.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거 헷갈려.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학교 선생님이 from으로 쓰면 완전 어법 쓰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농축이 되어진 그 영양소들이, 영양분들이, 물속에서 농축이 되어진 영양분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LG야, 발음. 얘는, 얘가요, 원래 밑에, 이거 복수형이야. 아마 밑에 나올걸? 해조류란 뜻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블루밍은 뭐야? 번성입니다. 즉, 무슨 말이야? 물속에서 농축이 되어진 그 영양소들, 똥 속에 있던 그 영양소들이, 뭐야? 어떤 결과를 야기한대요? 해조류의, 뭐야? 번성이란 결과를 야기합니다. 즉, 해조류를 번성시킨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 봐봐. 강이나 시내에서, 그지? 거기서 쭉쭉쭉 흘러온 그 동물들의 배변이요. 바닥까지 왔어. 바닥까지 왔는데 그게 계속 농축이 쌓이고 쌓이잖아. 바닥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그 배변에 영양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농축된 영양소들이 바다에 들어와서 뭐야? 해조류의 번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왜? 안에 영양분이 있잖아. 그지, 일초야. 그래서 뭐 플랑크톤이든 아니면 뭐 다른 해조류들이 그거를 먹고 뭐야? 번성이 되는 거야.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바닷속에서도 민서가 생물들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겠지. 근데 이런 해조류들이 갑자기 뭐 다시마든지 미역이든지 갑자기 막 산호초든지 막 이런 게 갑자기 늘어나. 그럼 바다가 어떡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겠지. 그럼 다른 뭐 어류들이 살기에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아. 이런 내용 파악들이 돼야 돼. 그리고 콤마가 있잖아요. 콤마가 있는 계수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뭐로 바꿀 수 있어? and day로 바꿀 수 있어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are simple forms of water plants. 뭐야? 수상, 뭐 수생식물의 단순한 형태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수생식물의 뭐야?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서 concentrated, 이거 과거분사 쓰인 거. 그다음에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주어가 뒤에 오는 목적어랑 결과를 야기하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만들어내다. 결과를 만들어내다. 민서 봐. 그다음에 다 썼죠? 내용 파악 중요해. 보세요. 봐봐. 그래서 when too many plants grow in the water. 봐봐. 물속에서 너무나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될 때, 물속에서 너무나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될 때, 여기서 대인은 식물들입니다. They use up. use가 사용하다인데, up은 끝까지 사용하다야. 즉, 고갈하다야. 고갈시키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물속에서 너무나 많은 식물이, 그지? 자라게 될 때, They use up. 고갈시킵니다. 무엇을? The oceans oxygen. 선생님 말한 거 나왔잖아. 바다의 산소를 완전히 고갈시켜 버리는 거야.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어? 콤마가 있고,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 플러스 ing 형태면은 분사구문, 의심하라고 그랬어. suffocating이 뜻이 뭐야? suffocating. 질식시키다야. 그죠? 뭘? 다른 동물들, 미안해.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질식시키면서 바다에 있는 완전 산소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유주어. 끝까지 다 사용한다는 거야. 고갈시켜버린다는 거야. 근데 얘랑 동의어 별표 치세요. 본문만 나오면은 당연히 니네 논술형이 안 나와. 그럼 100% 본문에 있는 단어를 변형시킬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니네 피곤하다가 영어로 tired 말고 exhausted라는 표현 들어봤어? 그게 완전히 다 써버리다라는 exhaust라는 타동사에서 나왔습니다. consume, 소비하다. 기억나지? 수요다.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야. 동의어 consume, exhaust. 발생시키다. 얘는 아니야.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유지업은 끝까지 다 쓰다. 고갈하다. 고갈시키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아, 그래서 바다에서 너무 많은 생물들, 식물들이 자라게 되면 당연히 바닷속에 있는 그, 있어봐. 산소를 다 빨아다 쓰겠지. 그러면 뭐야? 답은, 거기 원래 바다에 있던 식물들과 동물들은 뭐야? 질식사 시키면서. 그래서 니네, 그 바다의 수온이 지금 니네가 정확히, 니네 올해 몇 살이지? 호비나? 18이죠? 니네가 나이 마흔 되면 오징어 못 먹어요. 오징어가 없어. 오징어는요, 바다의 수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몇십 마리가 실종이 돼요. 없어져요. 멸종이 돼. 그래서 지금 오징어 값 되게 비싸.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는 밖에서요, 그냥 팔았어요. 오징어 이렇게. 방건조 오징어 해갖고 이렇게 구워갖고. 분식집에도 팔았어. 근데 지금 오징어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우리 지구 환경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리고 생선이, 물고기가 점점 어떻게 돼? 열대어화 되고 있잖아. 그죠? 막 저쪽에 막 심해에서 살던 물고기도 막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그리고 그 산호초들이 색깔이 변하는 거 봤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바다에 산소,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다에 원래 있던 산소가 고갈돼서 그래요. 산호초들은 이제 색깔이 알록달록 이쁘잖아. 근데 얘네가 질식사하면서 산소가 없어서 죽으면서 색깔이 막 갈색이나 아니면 회색, 되게 어둡핏핏한 이런 색깔로 변해. 그래서 좀, 그래서 호주에 있는 바다, 원래 호주가 되게 바다가 이쁜데 지금 좀 상태가 심해져서 코로나 이후로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요, 이제 쓰레기가 되게 많아졌잖아. 쓰레기가 이제 육지에서 더 이상 버릴 데가 없대요. 다그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쓰레기들이 바다에 이제 저장이 되고 버려지니까 당연히 바다 생태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민서봐. 보세요. The largest. 지금 우리가 죽음의 해역인데, known, 알려진이죠? 과거 분사야. largest는 뭐야? 가장 크게. 가장 크다고 known, 알려진 dead zone. 죽음의 해역은, 지금 얘가 뭐가, 뭘 수식해요? 뒤에 있는 죽음의 해역을 수식하죠. 명사. 과거 분사야. 가장 크게 알려진 죽음의 해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죠? occurred, 발생했습니다. 자동사라고 했어요. 수동태 불가 동사야. 얘랑 동의어 뭐야? happen이죠? 발생하다. In the Gulf of Mexico, 멕시코만에서, 2002년 멕시코만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죽음의 해역은 발생했습니다. When runoff from the Mississippi River, 뭐야?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뭐야? 흘러내려온 유출수, 그 물들이, 그 물이 caused, 뭐야? 야, 이거 오형식 아닙니까? 동사. 문제 구조 중요해. 별표 치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그리고 to become. 아유, 이건 달달 외우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격 보호로 쓰였습니다. 즉, 이 cause라는 동사는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보로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를 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다 왔어.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나온 유출수는 원인이 된대요. 뭐의 원인? 2만, 이거 2만 아니죠? 맞죠? 2만 제곱킬로미터, 걸프 그 멕시코만 지역에 2만 제곱킬로미터가 그 지역이 뭐가 되는 원인이 된대요? To become. 이거요. inhabitable은 살수 있는 이야. 근데 앞에 on이 붙었지. 이낙규 선생님이 요거요. 이거를 치사하게, 이거 외워야 돼. 이거 on을 빼놓잖아. 그럼 문법상 틀려. inhabitable은 살수 있는 이야. 그럼 uninhabitable은 뭐야? 살수 없는 입니다. 살수 없는 지역으로 바꾼 거야. 이해됐어? 이해돼? 좋아, 봐봐. 바다 생물들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바꾸는 원인이 됐대요, 시원아. 다시 민서 봐. 다시요. 가장 크게 알려진 죽음의 지역은, 죽음의 해역은 발생했대요. 멕시코만에서 2002년에. 유출,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유출수가 뭐야? 원인이 되면서, 뭐의 원인이 돼? 2만 제곱킬로미터의 걸프만 지역에 2만 제곱킬로미터를 뭐로 만들면서? 해양 생물들이 살수 없는 것으로, 지역으로 만들면서. 투부정사 반드시 오고요. 야. 그리고 한 가지. become이란 동사는요, 얘들아. 얘는 이형식 자동사야. 즉, 이형식 동사야, become은.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 주격보호가 와야 돼. 근데 선생님 늘 강조하잖아. 보호로서 올수 있는 건딱두 개야. 수연아. 명사랑 형용사. inhabitable, uninhabitable 뭐야? 형용사잖아. 그래서 요거요. 별표 치세요. 이거 빈칸 추론. 얘랑 동의어도 기억해. unreliable. 뭐야? 살수 없는 이란 뜻이야. 근데 suitable이랑 inhabitable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이거는 니네 6과는요. 내용 파악이 제일 중요해. 가장 큰 죽음의 해역 지역은 어디에 있어? 미국이야? 멕시코만이야? 멕시코만이야. 알았어요? 대서양도 아니고 인도양도 아니고 멕시코만이야. 내용 파악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제 말한 거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서 when도 봐봐. 관계 부사야. 선생님, when이 관계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옆에 연도가 나왔잖아, 얘들아. 선행사로서 뭐야? 연도,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부사인지 봐봐. 일단 runoff가 여기서 주어입니다.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runoff는 얘가 동사.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라고 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의 완전절이 왔어. 아, 그러면은 여기서 when이 관계부사구나.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꿉니까? 전치사 뭘로 바꿔? in 연도니까 which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 이해됐지? 그래서 앞에 전치사 in 2002년이 나왔다고 해서 아, 여기 뒤에 in이 있으면 이상한데 그거 아니야. 민서 봐, 눈 떠. Open your eyes.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포인트 체크의 별표 3개. 얘가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 체크의 별표 3개. 가축의 분뇨로 수직이나 수직으로요. 지금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사람이 심심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내용 파악이 제일 중요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육류 사용 즉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류,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고기를 많이 키워야 되겠지. 소나 돼지를. 그지, 수연아? 그래, 그러면 소와 돼지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많이 키우려면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증가하는 소와 돼지 혹은 뭐 닭고기. 얘네들은 많다 보니까 똥을 많이 싸겠죠? 똥을 많이 싸다 보니까 뭐야? 그 똥들이 뭐야? 비물을 타고 강가로 흘러오고, 강가에서 시냇가로 흘러오고, 시냇가에서 바다로 가고, 그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수질이 심하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가 죽음의 해역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 별표 3개. 이거 보세요, 빨라. 내용판. 일단 비가 와야 돼요. 같이 타고 내려오는 거야, 물이. 그래서 제대로 아니,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얘들아, 소를 예를 들어서 1,000마리 이상을 키워. 그, 아무리 그래도 뭐, 사실은 사료는
헬리콥터에서 이제 뿌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배변은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야. 근데 관리가 힘들잖아. 너무나 동물의 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똥들이요. 빗물과 함께 씻겨내려서 인근의 토양, 시내, 강을 막 거기 띠득띠득 붙으면서 오염시키면서 결국 바다까지 흘려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똥 속에 이제 막 섞인 영양분들이 바다에 계속 축적이 되겠지, 쌓이겠지? 그러면 그 농축된 그 영양분들이 결국 뭐야? 해주류가 먹을 거 아니야, 그 영양분들을. 그러면 갑자기 해주류 수가 막 증가해. 먹이사슬의 형태가 깨지는 거야. 현수 이해돼요? 그러면서 뭐야? 막 해조류가 예를 들어서 20% 차지하던 해조류가 갑자기 뭐 50%, 60%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바닷속에 있는 산소는 고갈되겠죠? 그러면 그 원래 바닷속에 살던 민서봐. 그 원래 바닷속에 살던 다른 동물들은 뭐야? 산소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질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죽음의 해역이 형성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먹이사슬의 관계, 그죠? 안정된 균형 잡힌 먹이 사슬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야, 전복이 뭐 먹고 자라? 미역. 미역 먹고 자라. 그럼 그런 전복은 누가 먹어? 낙지. 그지? 그럼 낙지나 문어는 누가 먹어? 물고기. 물고기는 누가 먹어? 조그만 물고기. 광어는 누가 먹어? 상어. 뭐 이런 애들 먹겠지. 그지? 근데 결국에 가장 최종에 있는 건 누구야? 인간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깨진다는 거야. 이해 됐어? 민서 봐. 집중해. 다시 옆에 포인트 체크해. 다시요. 이거 별표. 니네 이렇게 영어로 나와도요. 니네가 내용 파악이 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프로세스가 뜻이 뭐야? 과정이야. The process that mare forms a deadzone. 무슨 말이야? 똥이 죽음의 해역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한 글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본문 파트 4는 수현이 이해돼요? 그리고 관계야. 증가하는 육류소와 수주 오염의 관계.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민서 봐. 소와 돼지를 많이 키우니까 특히 소를 많이 키우면 똥을 많이 싸고 그 똥이 바다에 흘러와서 그죠? 그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됐어요?